안녕하세요. 청원자료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싱그럽게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저희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겨울에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 같으면 그 재를 봉투에 담아 버리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이고 땅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바로 이곳, 네, 이 장소에다 연탄재로 어느 정도 높이의 그 흙을 쌓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탄재를 여기다 놓고 연탄재를 부셔가지고 이제 흙처럼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아우 메뚜기가 방금 전 메뚜기가 있었어요. 가을인가봐요 이제. 자, 여기 보면 연탄재 보이시죠? 자, 이런 연탄재, 이게 연탄재거든요. 연탄입니다, 연탄. 네. 연탄이 다 타고 남은 재인데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연탄을 부셨어요. 그 다음에 이 거뭇거뭇한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퇴비거든요. 개분. 네, 이제 개분을 여기에다 쏟아서 영양을 한번 줬고요.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많이 섞진 않고 살짝만 그냥 위에 얹는 정도로만 섞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식물들을 심어봤어요. 테스트로. 일단은 뭐 병풀 같은 거는 뭐 잘 적응을 했고 봉숭아. 봉숭아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잘 자랐고 그 다음에 다른 심은 식물들 수국도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물을 여러분 보세요. 요 식물 자 엄청나죠? 잎이 엄청 커요. 지금 제 손바닥 이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큽니다. 잎 하나가. 이게 파초가 아니고 지금도 여기서 잎이 나오죠. 네, 이게 파초가 아니고 이제 주신 분이 바나나라고 하고 주셨어요. 조금 뭐야 실내에서는 키우기 힘든 식물인데 올 여름에 비가 거의 안 오고 해가 많았잖아요. 여기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드너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려고 해서 제가 버리지 말고 여기다 한번 심어보자.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그냥 심었습니다. 심는 것도 그냥 대충 심었어요. 대충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와, 정말 놀랍죠. 근데 연탄재가 제가 알기로는 영양분이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준거는 개분밖에 없고 개분도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퇴비죠. 퇴비를 준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빗물 그리고 자연의 어떤 미네랄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도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바둥바둥 키우려고 노력해도 자연보다는 더 크게 키울 수 없다는 거를 오늘 새삼 이렇게 깨닫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드너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제라늄 보이시죠? 이 제라늄 이거를 영상을 올리려고 몇 번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름에 관리 거의 안 하고 거의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놔뒀는데 한여름에 꽃도 막 폈어요. 그 뜨거운데 30도 넘어가는 그 기온에서도. 자, 여기 보면 꽃 지고 난 지금 자리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씨앗이잖아요. 씨앗도 있고 이게 이제 작년 가을인가 여기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남은 그 제라늄인데 쑥쑥 커가지고 네, 얼마 전까지 꽃이 펴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을 실내에서 키우는 게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밖에다 놓으면 이 자연이 키워주는 식물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밖에 알로카시아를 몇 개 놓은 게 있어요. 자, 알로카시아. 자, 여기 보시죠.
개인적으로 무늬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가드너가 여기다 그냥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얘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죠, 실내에서 키우다가. 근데 얘가 밖에서 이렇게 부근이 살아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알로카시아가 크게 자랐더라고요. 이것도 제 손바닥 만합니다. 손바닥보다 커요, 입이.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주는 그 식물에 대한 힘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해도 자연만큼 키울 수 없다는 거를 오늘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집에서 키우는데 많이 죽고 속상하시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식물은 원래 밖에 있어야 될 그런 식물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수고로 안에서도 키우고 아파트에서도 키우고 도시에서도 키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식물이 잠깐이라도 우리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커피나무인데요. 이거는 지금 커피나무 열매가 열렸죠. 네. 사실은 커피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예요. 왜냐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죽기 때문에. 이것도 키우던 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제가 뭐 이 커피나무로 커피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관상용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저희는 벌써부터 겨울 걱정하는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일수록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무언가 주어진 시간 앞에 열심히 산다면 또 좋은 기회들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